함께할 분들 소개해드릴 텐데 배우 홍진희. 예능 신생아로 뜨고 있다고 하는데 저는 애진혁부터 이분이 어마어마한 내공과 국력을 갖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소란의 리드 보컬 고영배. 하은이. 제가 아끼는 후배거든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렇게. 다이어트까지 성공하고 네. 기운이 좀 빠지지 않아요? 많은 분들이 그 노래가 좀 안 되지 않냐 많이 걱정하시는데. 근데 노래 돼요? 오히려 건강해지니까 호흡도 더 길어지고. 아, 진짜? 무대에서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이 날아다녀요. 와. 정말? 네네. 어떻게 뺀 거예요? 진짜 시청률 막 올라갔어요. 진짜 궁금해요. 저는 배고픈 거를 절대 참을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칼로리를 최대한 낮추되 양은 푸짐하게 가자. 상추, 부추, 가지, 호. 호박, 버섯, 파프리카. 아니, 뭐 농사짓는 거야? 아니, 여기다 뭐 심어서 나? 야, 다 심은 거야, 그냥. 야채 농사짓으면 되는 거야? 맛은 있어야 되잖아요. 찐 게 지겹다. 그러면 이제 생으로 갔다가 생 것도 지겹다. 그러면 좀 볶아봤다가 여러 가지 레시피들을 계속 개발을 해서 아니 나랑 뭐 레시피 똑같은데 뭐 우리도 가지, 상추, 뭐 양배추, 탕후 오이 그다음에 고기, 닭고기, 양고기, 돼지고기 단지 거기에다 뭘 싸서 고영배 씨가 네. 노래 중에서 지금 이 분위기랑 굉장히 잘 어울리는 노래 있잖아요. 혹시 들려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네. 두부에 두시 살이 차올라도 난 먹고 잘 거야. 엄마가 동생이 날 말린다 해도 내일 생각할 거야. 전화기 들고 고민할 거야. 지난번 마지막으로 먹었던 게 양념이었는지 후라이드였는지 살 빼지 마요. 그대로 있어줘요. 알았어요. 와. 너무 감미롭다. 최근에 1박 2일 출연해가지고 네. 굉장히 화제가 정준영 씨, 그쵸? 친구로 나갔죠. 지인으로 나갔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생각보다 제가 되게 잘하더라고, 나가가지고. 괜찮아. 입지가 않더라고, 화면으로 봤는데. 본인이? 너무 괜찮아. 아이, 기대돼요, 진짜, 고영배 씨. 아닙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근데 사유리 씨, 우리 고민 프로잖아요. 네네. 사유리 씨 고민이 뭐예요? 이상민 씨랑 막 결혼하는 거? 아, 제발 좀 했으면 좋겠어. 제가 요즘 소개팅 가도 저한테 산미 오빠랑 언제 결혼하냐고 그래, 물어봐요. 맞아. 그래서 저는 진짜 산미 오빠랑 결혼하지 않으면 네. 안 될 것 같아서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하면 되죠. 진짜 해야 돼요? 아니, 근데 진짜 마음은 어때요? 진짜 어때요? 솔직히 어때요? 그냥 지난 오빠랑 동생이고 제가 그 촬영 끝나고 문자 하잖아요. 오빠 쓰고 했어요? 하트 모양? 일주일 좀 남아요. 이상민 씨가 일주일 동안 안 해요. 원래 휴대폰을 잘 안 갖고 다니는데. 아니요,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요? 일주일 하고 있는데. 위로해주려고 제가 말했어요. 라벤도 이번 노래 좋던데 여기서 한번 들려주시죠. 그래, 어떤 노래인지는 요 3가지 고민이 도착해 있는데 어떤 고민들인지 고민 키워드 보여주세요. 영국에서 온 편지. 행운의 편지인가? 남남부부 아내 올리는 남자. 네. 이번 사연은 고민 소개했던 것 중에서 가장 멀리서 온 사연이 아닌가 싶은데요. 야, 진짜 영국에서 온 거예요? 영국에서 온 편지. 와, 실제로. 야, 오랜만에 보자. 진짜 어머머, 야, 진짜 진짜 오랜만에 보잖아. 진짜 신기하다. 국제우편. 우와. 진짜 영국. 실제로 국제우편. 영국에서 온 겁니다. 안녕하세요. 영국 뉴몰든에 살고 있는 13살 뉴몰든입니다. 영국 한인촌. 예, 예, 예. 내가 옛날에 영국 갔을 때 뉴몰든 쪽 지나가서 거기에 하필 핫도그가 맛있어요. 예. 전요 엄마와 둘이 4년 반째 영국에서 살고 있는데요. 한 번은 엄마랑 병원에 갔을 때였어요. Open your eyes.
오케이. 아. 저는 너무 충격받았어요. 엄마는 영어를 못해도 너무 못하시거든요. 문제는요, 민서야, 엄마는 닭고기 샌드위치랑 콜라 먹을게. 시켜줘. 아우, 엄마가 좀 시켜. 민서야, 엄마는 영어를 못하잖아. 민서야, 엄마 옷 환불해야 되는데 네가 얘기 좀 해줘. 엄마는 영어 못하잖아. 민서야, 매번 제가 엄마의 통역사 역할을 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제일 속상한 건요, 엄마 내 생일에 친구들 초대해도 돼? 올리버랑 잭이랑 제시카랑 또 안 돼 안 돼 안 돼. 왜? 왜? 엄마는 영어를 못하잖아. 저 없이 아무것도 못하는 엄마 때문에 저는 너무너무 힘들어요. 제 고민을 뽑아만 주신다면 저 바로 비행기 타고 한국 갈게요. 제 고민 좀 들어주세요. 야, 여러분 날라오고요. 아니, 이건 진짜 돈이 들어가는 고민이죠. 비행기 타고 여기 올라오면 왕복 못해도 한 400만 원 들지 않아요? 엄청 들죠. 1인당 그 정도. 얼마나 고민이면. 저도 예전에 97년도인가 약간 건강이 안 좋아서 방송 다 그만두고 미국 사람들밖에 없는 아파트에서 6개월 정도 살았어요. 그때 그 아파트에 계시던 그 미국인들이 저한테 붙인 별명이 동양에서 온 과묵한 청년. 인상도 안 좋아요. 아주 친절하게. 동양에서 너무 과묵하니까. 아, 근데 저는 어머니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가거든요. 근데 저 영어 못 알아들어갖고 하나 에피소드 하나 있어요. 예예. 저 비욘세를 저 너무 좋아해서 콘서트를 한국에서 한 거예요. 잠실에서 간 적이 있어요. 네. 갔는데 갑자기 외국인 여러 명이 단체가 우르르 저한테 오더니 Could you take a picture us 뭐 together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나 저는 그 순간 뭐야 나를 또 외국인들까지 이렇게 나를 또 알아보고 같이 사진 찍어달라고 하는 줄. 그래서 포즈를 이렇게 오라고 이랬어요. 그랬더니 벌써부터 제가 부끄럽네요. 그랬더니 자기들끼리 포즈를 잡더니 나한테 카메라를 주는 거예요. 찍어달라고요. 자기들 단체로 찍어달라는데 제가 그 영어를 잘못 알아듣고. 우리 딸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민의 주인공 나와주세요. 저는 영국에서 살고 있는 13살 정민서입니다. 그러면 영국에 있는 친구들이 볼 수 있으니까 영어로도 자기소개해 주실래요? 그러게, 영국식 영어 있잖아. Hi, my name's Minsa and I'm 13 years old and I'm from England. 다행히 우리가 알아듣는 정도의 영어. 아까 그 손편지 직접 써서 보낸 거 맞아요? 네. 아, 그 편지를 직접 우편지로. 바로 이 편지. 그치, 맞죠? 직접 써서 보낸 거 맞죠? 네. 네. 아주 정성스럽게 써서 보내줬거든요. 저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야, 장문의 편지 깨알같이. 야, 글 이쁘게 쓴다. 잘 쓴다. 잘 쓴다. 잘 쓰네. 한국말도 잊지 않고 진짜 열심히 공부하네요. 고마워요. 영어는 좀 어느 정도예요, 우리 민서는? 10단계에서 매긴다면 7개 아니면 6개 반 정도. 총 10단계면은. 그러면 그 10단계로 엄마는요? 3단계. 3단계. 잘하시는 거 아닌가? 민서는 진짜 이게 그렇게 큰 고민이에요? 네. 뭐 어떤 식으로? 엄마가 영주권 시험을 보려고 공부를 했어요. 근데 통과가 됐어요, 시험에. 그때부터 엄마가 자기가 영어 잘하는 줄 알고 공부를 안 하기 시작했어요. 사실 제가 고등학교 영국에서 있는 일본 학교에서 보냈었거든요. 4년 동안. 근데 엄마 그 고민이 이해하는 게 저는 일본 학교 있었잖아요. 영어 못해요. 그래서 너무 창피해서 저는 지금까지 모르는 척하고 뭐 계속 거짓말을 했었어요. 일본에서 학교 나왔다고. 좀 들리긴 들리죠. 들렸다가 여기서 나가요. 엄마 통역을 다 해줬다고 하는데 어디까지 해줬어요? 엄마 통역을 어디까지? 엄마 아빠가 이혼해가지고 재판 통역까지. 재판 통역까지. 오 마이 갓. 이혼 진짜 아직까지 엄마 아니 뭐 그런 걸 그렇게 덤덤하게 얘기해. 말고 제가 질문 잘못한다고. 진짜 병원에서 이렇게 open the eyes 이렇게 하니까 아 했다는 걸 거짓말이죠? 아니 진짜요. 아니 긴장해서 그러신 거 아니에요? 아이즈 한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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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그래서 이쪽 거 보라고 Open Your Eyes 했는데 그 입을 벌리는 거예요. 제가 눈을 뜨라고 말하는 거라고 하니까 그제서야 눈을 뜨고 좀 창피했었어. 음식 시킬 때 다 저한테 물어보면서 시키는 거예요. 심지어는 물까지 시키는 거 또 저가 시키라고 하고 창문 같은 것도 이제 아저씨들이 고치러 와서 제가 뭐 일일이 설명을 드려야 돼가지고 시험 공부할 때도 조금 성적이 좀 올라가진 않았어요. 만약에 그때 계속 공부를 진짜 했으면 성적이 좋았을까요? 그래요? 제가 예전에 치킨폭스라는 게 났어요. 그래서 학교를 못 가는 상황이어가지고 엄마가 일단 전화를 걸었긴 했는데 못 알아들으니까 저한테 전화를 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제가 전화를 했었고 한 번 하나 있는데 안 한다고 해본 적은 없어요. 엄마가 해 이렇게 해본 적은 없어요. 그런 적 한 번 있는데 되게 혼났어요. 근데 엄마가 약간 숙기가 없는 편이에요. 그렇죠. 완전히 진짜 아주 당당한 분들은 어딜 가도 그냥 한 걸로 뭐 영국에서 여기까지 온 어머님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따님이 안녕하세요 이렇게 편지 보냈다고 했을 때 어땠어요? 아니 진짜 저는 황당했어요. 그게 무슨 고민도 안 되는데 뽑힌 것도 조금. 네, 그리고 저가 사는 데는 한인타운이라 보통 20년 살아도 영어 1도 못하는 사람 많거든요. 한인타운은 그렇죠. 버스를 타면은 이거 외국 애들이 왜 이렇게 많이 타? 막 이렇게 생각할 정도 한국 사람 많아요. 외국 애들이 왜 이렇게 많이 타? 막 이렇게 생각할 정도 한국 사람 많아요. 많기 때문에 네, 한국 사람 외국 사람 영국 사람 타면 왜 이렇게 외국 사람들이 많아? 아, 이 동네도 이제 떠야겠구나. 근데 어머니 하시는 일이 있으실 텐데 거기서는 영어를 안 쓰셔도 괜찮으세요? 아 저는 지금 미용실에서 보조 역할을 하거든요. 원래는 미용사였었어요. 근데 이제 한국 사람이 30-40%고 외국 사람이 70-60% 오는 데라 영어가 짧으니까 머리 자르는 일은 잘 못하고. 예. 미용사들은 또 얘기 많이 해주잖아요. 맞아요. 완전 디테일한 거. 여기는 뭐 이런 느낌으로 해주시고요. 이런 느낌으로. 다른 동안에도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뭐 이런 얘기 막 하잖아요. 예. 그런 얘기도 아, 그거 쉽지 외국 사람은 되게 말이 더 많아요. 우리나라 사람보다. 직원들하고 이런 거 좋아하죠. 예, 예. 자꾸 자기 사적인 얘기하고 예. 저는 그냥 웃어요. 그치. 아, 어떤데. 저 사실 남자친구랑 헤어졌어요. 근데 웃어요? 어떤 말을 많이 하세요? 머리 하시면서? 주로 이제 머리 어떻게 잘라드릴까요? 이러고 또 뭐 커피나 차 드실래요? 네. 들어보고 싶어요. 어떤 스타일로 하세요? 발음이 궁금해요. How would you like to have your hair cut? How would you like to have your hair cut? 괜찮은데? 아이고. Would you like a cup of coffee or tea? 발음 좋으신 것 같아요. 이 두 개만. 그 아시잖아요. 샵에서 쓰는 것만 써요. 미용실에서 쓰는 것만 완벽하고 나머지는. 그럼 치과 갔을 때는 기억나세요? 진짜 오픈 영화에서 어떻게. 아니 사실은요. 그 정도 알아듣죠. 근데 제가 3년 만에 처음 가는 거였고 영국에서는 진짜 처음 가는 거였어요. 너무 긴장을 해가지고 모르겠다. 이를 보는 거니까 눈을 감았어요 무조건. 근데 오픈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입을 벌렸는데 선생님 아무것도 안 하고 또 오픈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떠서 봤더니 선글라스를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선글라스를 끼고 이제 치료를 하나 봐요. 선글라스를 끼고 치료를 받나요? 아니 그거 다 가지라고 주는 게 아니고 이제 나중에 달라 그러더라고요. 저 가지라는 거 안 반대로 그 치과에서 그런 일도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외국인이 왔는데 영어를 못하니까 의사가 입을 벌려요 하는데 어떻게 될지 몰라갖고 Say ah! 그런데 엄마 그런 거 해준다고 성적이 떨어진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엄마들은 성적이 좀 예민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 저 때문에 성적 떨어진 것 같진 않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핑계거리로 저를 사는 것 같고. 근데 그 아까 민서 얘기로는
너무 무심하게 덤덤하게 얘기를 해서 저희도 깜짝 놀랐는데 이혼 재판할 때에 뭐 그런 서류나 뭐 거기서 온 편지 같은 것도 이제 번역을 해줬다고요. 예, 그때가 제일 힘들었는데 그게 민감한 거라 아이한테 되돌리면 안 시켜요. 저 주변에도 그렇죠. 이제 그렇죠. 영어 하는 사람이 많아서 시키는데 그때는 변호사가 급하게 그걸 빨리 얘기를 해달라고 해서 제 기억으로 한 번, 두 번 정도는 어쩔 수 없이 이거 맞냐 확인 차원에 시킨 적은 있었어요. 그때 이제 좀 하나 에피소드가 있다면 재판을 6차까지 갔었어요. 6차? 예. 네. 근데 이제 1차하고 3차 때 조금 졸렸는데 1차 때 특히 졸렸어요? 아 왜냐면요 맞아요 한 시간 좀 넘게 판사하고 이 변호사하고 영어로만 주고받아요. 저는 아무 얘기 안 하는데 너무 졸려가지고 제가 손등을 엄청 꼬집었어요. 집에 왔더니 민서가 엄마 손등 그게 뭐야 이렇게 봤더니 피멍이 들 정도로 아 진짜 너무 그때 좋은 기억이 있어요. 그러면은 본인이 가장 불편한 건 뭐예요? 영어를 못해서? 저는 이제 예약을 잡을 때도 스케줄을 우리 딸 학교 끝나는 시간이나 빈 시간에 맞춰서 병원을 가든 관공서를 가든 그러면 제가 제 스케줄도 꼬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얼마 파트타임을 일하는데 빠지고 가게 되고 얘 스케줄을 맞춰야 되니까 그것도 힘들고 이제 영국의 손님들이 불신하는 거 영어를 못하니까 저의 실력을 불신하는 그것도 힘들고 마트 갔을 때 음식을 사와요. 그러면 그게 이제 상이 있어요. 그럼 그것도 가서 말하고 부착이 하니까 그쵸. 그래서 잘라내고 고기만 먹기도 하고 좀 공부하실 생각은 없어요? 맞아요. 노력을 해보시면 되죠. 저도 나름대로 해요. 하기는 그 이제 뭐 써가지고 이렇게 보고 단어 걸어다니면서 외우는데 잘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게. 영어 레슨을 이제 한 두 번 정도 했다가 시간이 없다고 끊었어요. 어머니가? 네, 유튜브로 틀어놔서 본다고. 근데 그것도 한국말이어서 영어 도움은 하나도 안 되는. 쟤는 7시간씩 외국 애들하고 하니까 되잖아요. 저는 지금 한국 사람하고 저 외국인 친구도 하나도 없거든요. 아, 외국인 친구를 사귀고 오시면 되잖아요. 소개 좀 해주세요, 그러면. 아, 그쪽 동네는 아는 사람 없는데. 근데 어머니 말씀에 잘하시는 게 남자친구를 쉽게 뭐 사귀거나 그러면 금방 언어를 배우니까 어머니 그 연극 남자친구 생기면. 제가 영국에서도 소송이 있었고 한국에서도 소송이 있었어요. 근데 올 5월에 끝났는데 진짜 좀 있었다고요? 사과를. 죄송합니다. 그럼 한국말을 더 늘리기 위해서 한국에 있는 상윤 씨를 사귀어보는 건 어때요? 뭐 이미 말을 할 수 있어요? 좀 엄마 때문에 약간 눈치가 보인다거나 아니면 친구들이나 뭐 이렇게 다 같이 있을 때 좀 창피하거나 뭐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이제 parents meeting이 그 선생님. 학부모들 미팅. 네. 근데 엄마가 영어를 못하니까 고개만 푹 숙이고 그 눈은 책상을 보고 있어요. 왜냐면 질문을 물어볼까 봐. 그러면 그때 조금 창피했었고 생일 파티 친구들이랑 끝나면 엄마들이 얘기하잖아요. 외국 친구들이랑. 그리고 저 연락처도 주고 받아야지 걔네 친구들 집에 가서 놀 수도 있고. 근데 그러기도 저는 엄마가 그냥 나와버려요. 말을 많이 시켜요, 이 사람들은. 영어 못한 거 아는데도. 그래요? 네, 그래서 저는 가끔가다 그냥 피해서 딴 데 보거나 이렇게 돌아가고 그래요. 오해할 수 있겠구나, 사람들이. 근데 민소가 이렇게 영어를 잘하게 되기까지는 사실 엄마가 거기서 열심히 일해서 그 학비도 대주고 뒷바라지를 해줬기 때문에 민소가 이렇게 지금 영어를 잘하게 된 거거든. 그냥 엄마를 옆에서 내가 좀 케어해줘야 되겠다. 내가 옆에서 계속 좀 챙겨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그랬어요. 안 들어요? 엄마 위해서 동영상도 만들어주고. 근데 저는 엄마가 그러니까 노력을 하잖아요. 근데 엄마는 아예 노력 자체를 안 해요. 엄마한테 충격요법을 쓰기 위해서 일부러 안 해준 적도 있어요? 아, 이번에 올 때 공항에서 이제 직원이 저를 붙잡고 뭘 물어봤거든요. 민서가 먼저 통과하고 기다릴 줄 알았어요, 저를. 근데 얘가 에스컬레이터 타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저보고 뭐 짐이 많다, 뭐 무슨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전 앞이 깜깜해가지고 미아가 된 기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대충 통과해서 내려와가지고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화를 좀 냈어요? 예, 좀 심하게 냈어요. 그때. 아, 진짜요? 뭐라고요? 너 그렇게 가면 어떡해? 어떻게 그렇게 갈 수가 있냐고. 엄마가 영어를 못하는데 버리고 가냐. 엄마가 저 먼저 가래요. 사람들이 많다고. 그래서 저도 그때 그냥 가면 될 거나 해서 갔는데 엄마가 그렇게 화를 냈어요. 아, 엄마 가라고 했던 거죠? 네, 아니, 처음에는 가라 그랬어요. 네. 근데 이제 잡혔잖아요. 제가요. 이렇게 뭐라고 하잖아요. 아니, 짐이 걸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서야 되는데. 잡히면 제가, 와야 되는데. 그쵸. 예. 네. 너무 서운했어요. 민서가 이렇게 일일이 하나하나 일상생활까지 통역을 해주고 있잖아요. 언제까지 해야 할까요? 제가 자립할 때까지는 해줘야 되지 않나. 또 좀, 왜냐면은 다들 그렇게 하거든요. 거기는 자녀분들한테 다 의지해서 해요. 중요한 볼 일들은. 근데 우리 저 한국 친구들 엄마분들 다 영어를 잘해요. 아, 진짜요? 그분들은 10년 이상 된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많이 오래된 사람들은 없는 사람들도 좀 있어요. 아무래도 민서 누나는 영어 잘하는 부모님들이 더 보이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진짜 엄마가 조금 불쌍한 게 진짜 엄마가 그냥 주부였으면 권보하는 시간이 진짜 많아요. 근데 거기 외국 가가지고 이리도 해야 되고 그렇죠. 뭐 애기도 봐야 되고 뭐 영어 공부도 해. 이게 정말 무리예요.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완전... 아니 어머니 그냥 딸 데리고 한국으로 오면 안 돼요? 맞아요. 맞아요. 편해요. 오세요. 근데 그럴 상황이 아닌 거죠 지금. 네. 지금 제가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한국에서 다시 적응하기도 힘들고 우리 딸이 지금 영국에서 다 적응이 돼서 너무 좋아요. 학교 생활도 좋아하고 이제. 자, 우리 어머님 지인분들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되게 이 친구가 한국에 있을 때는 민서 위주의 스케줄로 살았어요. 어렸을 때니까 잠을 일찍 재워야 된다고 한 번도 진짜 친구들을 저녁 때 나와서 만난 적이 없어요. 외식할 때도 유기농을 위주로 먹이더라고요. 야. 외식을 하면 도시락을 싸갖고 와요. 아이 먹일 도시락은. 그렇게 하고 옷 같은 것도 좀 남자애처럼 입히고 막 그러는 거예요. 여자애인데 어떻게 예쁘게 입히지 않냐고 그랬더니 그 옷, 의류에 남은 그 코튼에 그 잔류농약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얻어 입히거나 많이 빨아서 입어야 된다고. 완전 귀하게 키우셨네. 네, 그렇게 하던 사람이 사실은 거기 가서 좀 아픔이 있었잖아요. 일을 안 하다가 하니까 사실상 저도 미용을 하지만 되게 저녁 때 되면 피곤해요. 그러니까 뭔가를 다시 이렇게 한다는 게 좀 힘들어서 좀 영어를 다시 뭐 배우고 이렇게 하기가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더 많이 안쓰러워요. 저도 뭐 이 자식을 키우면서 깨달은 거지만 어렸을 때 부모님이 얼마나 자기한테 잘해준 거를 우린 기억을 잘 못하잖아요. 사실 혼자 타국에서 아이 키우면서 참 마음고생 많이 하셨죠, 어머님? 참 마음고생 많이 하셨죠, 어머님? 그쵸, 근데... 아이고, 어머니 또. 어떡해. 저보다 민소가 많겠죠. 민서 18개월 때 아빠가 영국 갔거든요. 근데 한 7년 떨어져 껐다가 이제 저희가 애 아빠가 영주권 받고 다시 영국으로 갔는데 1년 만에 또 이렇게 사건이 터져서 앞으로 아빠 없을 겁니다. 어떡해. 그게 되게 마음이 아파요. 딸도 어느 정도는 알아요.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지금 거기서 지내시는지. 근데 나중에 엄마가 혼자서 영국에서 생활하려면 그래도 지금부터 영어를 열심히 하는 게 엄마의 행복을 위해서 좋지 않을까. 이런 마음에서 저희한테 사연을 보낸 것 같아요. 저도 이 민서가 조금 이해가 되는 부분이 저도 너무 공감돼서 눈물이 나는데 저희 어머니도 미용일을 하세요. 그리고 저도 똑같이 사춘기 때 저희 어머니가 늦게나마 영어 공부를 막 시작하셨었어요. 이제 그런 것을 못 배운 게 아쉬우셔서 그러실 때 어머니를 응원하게 된 게 그런 의지를 제가 보니까 민서는 엄마한테 그런 의지가 좀 보고 싶은 게 아닌가. 좀 이렇게 해보려고 하시는 모습을 보고 싶어서 이렇게 신청을 그러니까, 한 게 아닌가. 사실 그런 걱정이 좀 되죠. 어때요?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봐요. 그러면 엄마가
괜찮아. 창피당할 수 있으니까. 엄마가 창피당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엄마 걱정 때문에 그런 거야. 걱정을 많이 하는 게 버는 게 싫은 거예요. 그렇죠. 딸이니까. 그러게 저는 우리 딸이 이렇게 멀리까지 내다보고 생각하는 줄 전혀 몰랐어요. 저 또한 생각 안 해봤고요. 근데 얘 얘기를 들어보니까 좀 고민일 것 같긴 하네요. 예. 근데 나는 겁나는 게 엄마가 여기서 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민서하고도 소통까지 안 될까 봐. 민서가 어디 가서 고민을 털어놔야 될까. 나는 그럴까 봐 엄마가 난 이번에는 용기를 내야 될 때인 것 같아. 그럼요. 하면 되는 거예요. 계속 엄마 듣고 얘기하는 거 따지고 일단 쉬운 영어 욕부터 배워요 엄마. 뭐 듣지 마. 욕부터 배워요 엄마. 뭐 듣지 마. 따져야 되니까. 아, 재미를 느껴야 되니까. 민서는 엄마한테 지금 완벽을 요구하는 건 아니에요. 그럼요. 지금 노력하는 모습만 보여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얘기해요. 지금은 민서보다 엄마가 용기를 내야 될 때야. 앞으로는 제가 진짜 그 유튜브로는 공부를 할 건데 밑에를 가릴게요. 가리고. 귀여우셔. 아니 왜냐면 아니 왜냐면 밑에를 안 가리면 자꾸 그 다른 걸 보니까 예, 해서 열심히 해서 다음번에는 민서한테 제가 통역을 하는 정도로 와. 진짜 그렇게까지 열의를 가지고. 우리 딸이 마지막으로 엄마한테 엄마. 엄마 보고. 응. 영어 공부 노력을 했으면 좋겠어. 조금이라도. 그리고 또 엄마한테 평소에 하고 싶은 얘기. 영국에 데려와줘서 고맙고 영국 친구들도 많이 만나게 해줘서 고마워. 사랑해. 어머니 대화 좀 많이 하세요. 너무 잔소리만 하지 마시고. 그래. 아이, 어머니 그냥 그거 해보는 거야 엄마. 뭐 안 되면 버킹거 엘리자베스. 그냥 뭐라고 하면 되는 거지. 엘리자베스. 그럼. 예 페커마. 예 페커마. 막 이러면서 자꾸 해다 보면 되지 엄마. 고민이 아니에요. 앞으로 영어를 배우실 것 같아서 고민이 아니는 걸로 저는. 그 전까지는 고민이었지만 앞으로는 이제 고민거리가 되지 않을 거다라는 의미에서 저는. 민서가 좀만 더 크면 이제 엄마가 실력이 있는데 소통이 안 돼서 기술을 발휘 못하는 것도 속상할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고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고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입장이 충분히 이해가서 고민이. 딸의 입장에서 충분히 이건 좀 고민이 되겠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딸에게 한 말씀 해주세요. 민서야 하면서. 민서야 이번에 이렇게 편지 써줘서 내가 또 영어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해줘서 고맙고 그리고 안녕하세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뽑아주셔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딸로 태어나줘서 고마워. 딸로 태어나줘서 고맙다. 그럼요. 엄마 그걸 왜 그래요. 이거 보여주세요. 자, 영국에서 온 편지 200표 중에 자, 100표 넘어갔나요? 네, 나 80표. 자, 우리 그러면 영국에서 왔으니까 민서와 민서 엄마를 응원 한번 하는 게 어때요? 민서, 민서 엄마, 빅토리 이거 하는 거. 민서, 민서 엄마, 빅토리 이거 하는 거. 그게 뭐예요? 뭐 박자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민서 엄마 빅토리 시작! 민서 엄마 빅토리 민서 엄마 빅토리 빅토리 빅토리. 아 시작이 다 이렇게 하는 거지. 좋습니다. 남남부부입니다. 남남부부. 네. 안녕하세요. 올해로 결혼 5년 차가 된 30대 아내입니다. 제 남편은요, 저보다 2살 어린 연하예요. 젊다면 젊은 나이에
5살 아들, 3살 딸, 11개월 막둥이까지 있다 보니까요. 야, 금슬이 좋나 보네. 대단하시다. 네. 부부 금슬이 좋은 게 아니에요. 남편 왔어. 점점점점. 밥 먹어야지. 점점점점. 안 들려? 어? 남편은요, 저만 보면 귀가 안 들리고 눈이 안 보이는 사람처럼 굴어요. 어찌나 저에게 무관심한지요. 여보, 우리 대화 좀 해. 할 말 없어. 대체 저희 남편 왜 이렇게 저한테 무심한 걸까요? 아이고야. 이렇게 사연 보여주십니다. 결혼한 지 얼마 됐죠? 저희 지금 13년 차. 어때요?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저희도 약간 이혼 한번 할 뻔한 위기도 있었고, 근데 잘 극복했고. 근데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건 지금 자녀분이 3명이잖아요. 그런데 대화가 없다. 이건 지금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자녀가 생기면 할 얘기가 끝도 없거든요. 그렇죠. 얘기들. 그렇죠. 예. 그렇게 단어 하나 얘기할 때마다 막 소름이 그러니까. 돋고 막 정말 기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첫 문장 할 때 우리 애. 뭐요? 엄마, 어떤... 아빠, 요것만 하고, 뭐, 시더, 시더 하다가 첫 문장이, 아빠 시더, 그래야 돼. 아빠 시더, 그래야 돼. 무슨 뜻인지 모르고 한 거죠. 고영배 씨는 네. 결혼하셨잖아요. 저 결혼했어요. 아, 진짜? 진짜? 저도 그랬어요. 아, 진짜? 아, 지금 놀라는 이유가, 어머, 어려 보여? 아니면은, 오. 원가죠. 진짜 원가죠. 결혼한 지 한 7년 정도 됐고. 딸이 5살이에요. 어머, 네. 많이 더 많이 죠 그래서 아빠 닮았나요? 아빠 닮았나요? 어, 완전히 엄마 닮았어요. 아, 네. 기도를 엄청 열심히 했어요. 혹시 꿈꾸는 부부 이상형 있어요? 친구처럼 하고 싶어요. 아~ 지금 그냥 진짜 옛날에는 혼자 여행하는 게 되게 좋아했어요. 근데 나이 먹고 가니까 같이 대화를 하는 사람이 필요하는 느낌이 있어서 그런 친구처럼. 친구처럼. 응. 최고죠. 그게 진짜 좋은 게 친구는 안 질리잖아요. 맞아요. 그 친구가 꼭 뭐 잘생길 필요가 없고 친구가 꼭 옷을 잘 입어야 될 필요 없고. 그럼 형수님 외모를 안 봤단 얘기인가요 지금? 안 봤어요. 안 봤는데 마음에 들었는데 공교롭게 좀 예쁘네. 자, 오늘 고민의 주인공 모셔볼게요. 나와주시죠. 대전에서 온 삼남매 엄마 이은정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아니, 이렇게 단아하고 예쁜데 남편이 대체 얼마나 무관심한 거예요? 왔어? 이렇게 물어봐도 대답도 안 하고 콜센터에 다니는데 진상 고객님을 만나서 얘기를 해요. 저는 하소연 아닌 하소연을 하는데 듣는 둥, 마는 둥, 관심이 아예 없어요. 그리고 뭐 겸상 자체를 안 해요. 제가 밥을 먹으면 제가 다 치우고 나면 자기는 이제 그때서야 밥을 먹는 거예요. 그럼 라면을 먹을 때도 안 먹겠다고 해서 제가 라면을 끓여 먹고 나면 이제 그때서야 이제 라면을 혼자 끓여 먹어요. 기념일이나 생일 때도 같이 밥을 먹거나 대화를 하거나 이런 것도 없었어요? 신랑 친구들이나 시아버지나 이렇게 모셔놓고 이렇게 챙겨주는데 아내 생일 정작 제 생일 때 생일 축하하다는 말 한마디를 들어본 적은 없어요. 아이고, 정말인데요? 단 한 번도 없어요. 아이고야, 소원을 해주지 마세요. 당연히 선물도 없고. 선물은 기대도 안 해요. 아이고. 외식하자도 없고. 네. 사실 아이들은 그 그러면... 남편으로 추정되는 분이 있잖아요. 근데 뭐 얘기할 때마다 여기 계신 여성분들이 막 다 짜증나요. 처음부터 딱 그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언제부터 이렇게 둘째 낳고부터 그런 것 같아요. 둘째 낳고부터 스킨십도 전혀 없어요. 손길도 안 닿아요. 아니 지금 아이가 갓난 아이가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얘기해 주고요. 셋째 어떻게 가진 거예요? 그렇게 경상도 안 했다는 스킨십을 우리가 해주고 갑시다. 아 저희가 둘째, 셋째 다 술 먹고 이렇게 한 방 이렇게 듣는데 남들은 이제 저희가 부부 금슬이 좋은 줄 아는데 연애하고 있을 때는 그러면 알콩달콩 했어요? 약간 무뚝뚝했는데 츤데레? 저런 워낙에 말이 없는 스타일이에요. 무뚝뚝한데 뒤에서 챙겨주고 네. 결혼하고 나니까 뒤에서 챙김이 없어. 그냥 무뚝뚝한만 남은 거예요? 그냥 신랑이랑 같이 데이트를 한 게 첫 번째 결혼기념일 때
그때 이후로 없는 것 같아요. 결혼 후에 되게 찐해요? 남편 마음이 궁금하다. 진짜. 알겠습니다. 예, 남편 한번 만나볼게요. 자, 남편분 어디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인사 되게 좋은데? 그래요, 사유리 씨가 남편을 보고 싶어 했으니까 여쭤보시죠. 네, 왜 그랬어요? 왜 그랬어요? 네, 천천히. 네. 왜 와이프 생일이도 챙겨주지 않아요? 생일을 안 챙겨준 게 아니고요. 뭐 먹고 싶냐 물어보고 뭐 먹고 싶은 거 나가서 같이 외식하고 해요. 네. 어? 얘기가 너무 다른데? 얘기가 다르네요. 아내분이 지금까지 쭉 이런저런 얘기했잖아요. 네. 다 인정하세요? 솔직히? 네, 제가 무관심한 거 인정해요. 대화를 안 하는 것도 맞아요? 네, 제가 많이 안 하는 편이에요. 피하시는 다 인정하는데? 왜 겸상을 안 해요? 맞아. 라면도 따로따로 먹고. 아, 라면에 뭐 만두나 넣거나 이렇게 같이 뭐 이렇게 끓여먹는 거 좋아하는데. 아이고, 내 남편이 쎄. 스타일이 다르다. 네. 끓여먹는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그렇게 제가 끓여주면은 그런 걸로 좀 몇 번 말다툼이 있었기 때문에. 아. 그래서 각자 따로 먹는 게 편하고.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냥 밥은 왜? 맞아. 안에 좀 편하게 먹으라고 애들 데리고 방에 가서 놀면서 먹는 건데 그걸. 네. 아. 스윗한데? 아니, 밥 먹을 얘기가 때. 얘기가 다른데? 아니, 근데 아까 얘기랑 지금 스윗했는데. 저는 아침에 애들을 등원시키고 출근을 할 때 톡을 보내거든요. 읽고 싶거나 아니면 이응하나 오키. 아, 남의 톡도 안 봐요? 남이 보낸 톡? 다 봤죠. 제 거 빼고. 일을 하는 게 운전직이다 보니까. 아. 예, 카톡을 잘 못 보고 전화 오면 전화 잘 받아요. 아, 근데 친구들 건 다 봤다면서요? 만약에 전날에 부부싸움 한 게 있으면 그걸 또 다음 날까지 이제 카톡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더 싸울까 봐 읽고 안 보거나 아예 안 읽는 경우가 있어요. 자, 아내분은 신기한 것 같아. 남편이 저렇게 말을 많이 하는 걸 되게... 어이가 오늘 말 제일 많이 하는 거 같아. 큰 걸 바라는 게 아니라 그냥 뭐 좀 관심을 가져달라는 건데 그게 그렇게 어려워요? 늦게 들어오게 되면 또 애들 씻기고 저 씻고 뭐 하다 보면 이제 하루가 끝나요. 아니, 그러면... 아빠가 와서 애들을 씻겨요? 네. 분유 타서 먹이거나 뭐 이유식 첫째 둘째 뭐 목욕 시키고 뭐 밥 먹이고 방에도 놀아주고 뭐 양치 시키고 뭐 막내 재우고 이런 거 좋은 아빠 같은데. 근데 이게 되게 심해요. 그게 새 아이에 대한 이 사랑과 저한테 정말 요만큼의 관심이 없으니까. 아, 본인도 케어해 달라는 얘기예요? 아니, 저를 케어해 달라는 건 아니고요. 반의 반만이라도 저한테 관심을 조금만 달라는 거고. 5년 동안 세 명의 아이를 낳았어요. 맞아. 그 이쁜 아이들을 낳아주는 엄마한테 왜 관심이 없어요? 세 명의 아이를 낳은 게 그렇게 하면서 저는 쉬는 시간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렇지, 그렇죠. 5년 안에 세 명이면. 세 명이면요. 임신, 출산, 임신, 출산. 그럼. 계속되는 임신. 그럼요. 배가 항상 불러 있었고요. 그리고 저는 일을 쉬는 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일도 안 쉬고. 근데 그걸 되게 당연하게 여겼어요. 아... 남들보다도 저는 뒷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어떨 때 또 주말에 같이 어디 놀러 가고 싶고 그러면 되게 귀찮아하는데 친구들이랑은 어디 놀러 갈 계획 짜고 있고 그러면 서로 되게 서운하죠. 그거 좀 어이가 없는 게 뭐 애들 데리고 뭐 놀이터 가는 것도 안 좋아하고요. 애들 데리고 네. 나가는데요? 네, 데리고 나가는 거, 데리고 나간다고 말해도 그냥 싫대요. 이유가 없어요. 네? 같은 아파트에 사는 친구도 같은 아파트에 한다. 사는 친구도 있어요. 근데 그 친구한테도 저 만나지 말라고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유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왜 애기들도 데리고 나간다고 하는데 왜 그것도 싫은 거예요? 그것도 저 혼자 두는 시간이잖아요. 아, 그렇게 같이 생각하니까.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옆에, 같은 아파트 사는 친구를 왜 못 만나게 하는 거야? 밖에 애들을 데리고 나가면 술집을 가거나. 남편이? 네. 담배 피우는 공간이거나. 그런 공간이니까. 아니, 아내분은 나름대로 이유가 다 있는데요? 네. 친구들도 아이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술집 같은 데 안 가고요. 뭐 치킨집이나 족발집, 뭐 그런 피자집. 애매하네. 술을 팔긴 팔거든요. 음식점. 이 부부를 잘 아는 지인이 나오셨거든요. 네, 어떤 관계죠, 지인하고? 같은 분이 같이 사는 결혼 안 하는 결혼 안 하신. 아빠 집 같이 사는 금지된 친구.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주원이랑은 한 20년 정도 됐고요. 남편? 네, 그리고 이제 은정이 누나랑도 안 지 한 7, 8년 됐어요. 친구가 결혼하고 나서는 뭐 친구들 잘 못 만나요? 저희 친구들은 이유를 몰라요, 왜 못 만나게 하는지. 그래서, 지금까지도 몰라요? 네. 근데 저희는 만나봤자 그냥 맨날 진짜 동네에만 있어요. 저희 동네가 이제 당구장, PC방 이런 게 아예 없어요. 아~ 아파트만 주구장창 있는 건데. 주구장창. 그냥 거기 치킨집에서 그냥 치킨 먹고 뭐 그러고 말거든요. 그럼 친구도 약간의 지금 불만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아내분한테? 결혼 전에도 좀 못 만나게 몇 번 했어요, 좀 많이. 주원이가 갑자기 저한테 야, 나 오늘 술 못 먹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니까 은정이가 너 만나지 말라 앞으로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분은 그냥 친구가 질이 안 좋다고 생각하는 거 아닌가요? 옛날에 은정이나 처음에 약간 꼬시려고 할 때 네. 친구들 약간 나쁜 얘기, 좀 웃긴 얘기 있잖아요. 그거 재밌게 많이 해줬지. 그런 거 많이 해주니까 이제 은정이나가 생각하기에 아, 얘 친구들 다 쓰레기구나. 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재밌게 얘기해준 게 오게 됐네요. 그러면 객관적으로 친구 뭔지 이해가 돼요. 친구 입장에서 볼 때는 어느 분이 더 고민인 것 같아요? 맞아. 저는 솔직히 둘 다 이해가 돼요. 네. 주원이도 원래 성격이 되게 무뚝뚝하고 네. 원래 맨날 아침마다 학교를 같이 갔는데 얘네 집에 이제 벨을 누르고 들어갔는데 네. 빈집이에요. 네. 그래서 학교 그냥 갔어요. 근데 이사를 갔대요. 그걸 주말 끝나고 대단하다. 이제 월요일 날 아침에 안 거죠. 월요일 갔다. 말을 안 하는구나. 네, 원래 그런 애고 또 은정이 누나도 이제 되게 사소한 거에 되게 좀 약간 민감한 말을 안 하는데 민감한 사람이랑 결혼을 했어. 그렇죠. 그러니까 싸우지. 그래서 되게 자주 부딪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사 안 한 건 왜 얘기를 안 하신 거예요? 이사 안 한 건 왜 얘기를 안 하신 거예요? 그때 딱히 친하지 않았어요. 이게 다 달라. 저분은 항상 자기만의 생각이 있어요. 누가 대화하는 것도 옆에 있었을 거 아니에요. 대화하는 거 보면 어때요? 진짜 친구 같이 말을 해요. 그러니까 뭐 야, 너 뭐 했냐? 아, 꺼져. 됐어. 막 이런 식으로. 아내분이 남편한테 아니요, 야. 친구가 이렇게 아내한테 응수를 하죠, 또. 서로 그냥 막 네, 네. 아, 그러면 두 분이 싸운 것도 보신 적 있으시죠? 본 적 있죠. 같이 술을 안 먹게 된 이유가 술만 먹으면 싸우니까. 술을 좋아하시다가 누가 술을 더 좋아해서 많이 먹게 되나? 당연히 은정이 있는 거죠. 당연히 은정이 있는 거죠. 술은 문제네. 거의 매일 마셔요. 매일이요? 네. 피처 한 병. 조금 먹을 때는 뭐 그냥 캔 한두 개. 많이 먹는 건 아니네, 그래도. 그렇게 먹고 좀 취하다 보니까. 술이 약하네, 그러면. 아내가 술을 취하게 되면은 좀 폭력성이 좀 나오기도 하고요. 폭력성이 좀 나오기도 하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폭력적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뭐 쓰레기가 그러면서 근데 안 좋아. 아이들이 집에 있는데 아이들 앞에서? 네. 아이들한테 뭐 아빠 욕을 한다든가 뭐 쟤랑 말도 하지 말라, 쟤한테 뭐 가지 말라, 얼굴 좀 꼬집는다든가 옷 같은 거 막 잡고 늘어서 찢어진다든가. 이것 때문에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저는 예, 그것 때문에 제가 먼저 원래 안녕하세요 신청하려고 했는데 진짜로? 진짜로? 아니 한번 신청하셨어. 그래서 제가 자리 바뀌 보는데 그러면 그건 걸 바로 잡아보려고 뭐 노력을 안 하셨어요? 그걸 잡아보려고 각서까지 쓰고 했었는데 그런데 아이들 때문에 예, 어쩔 수 없이 지금 이렇게 그냥 포기하고 그냥 예, 살고 있습니다. 그럼 아내도 이런 거는 애들 앞에서 하면 안 되고 남편도 힘들어하니까 고치려고 노력은 많이 했었던 거죠? 네. 계속되는 임신 출산 이거 이렇게 되면서 산후 우울증이 왔고 이게 신랑한테 얘기를 했는데 이걸 못 받아들이는 거. 이해가 못 하죠. 남자들은 모르지. 이해할 수 없는 거지. 셋째 임신을 해서 일을 하는데 쉬고 싶었어요, 사실. 계속 유산기도 있다고 하고 쉬고 싶었는데 버스에서 쓰러졌어요, 출근길에. 그러면서 신랑한테 전화를 했는데 아, 그러니까 쉬랬잖아. 서운하겠다. 둘째 낳고서 빙판에 넘어져가지고. 근데 이게 또
이게 신경마비가 온 거예요, 이번에. 그래서 지난주에 수술을 했거든요. 나 이제 수술 들어가 했더니 들어가 전화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저 진짜 궁금한 거 있어요. 남편분이 지금 아내분을 진짜 사랑하세요? 남편분이 지금 아내분을 진짜 사랑하세요?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뭐라고? 뭐? 못 들었어. 뭐라고? 사랑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뭐라고? 뭐? 못 들었어. 뭐라고? 사랑하지 않고. 근데 화가 나서 아는 말일 수도 있어요. 자, 지금. 똑같이 질문할게. 아직 남편 사랑? 근데 아니 이거는 이제 뭔가 감정이 있어갖고 이제 그거를 저렇게 표현하시는 것 같아요. 남자 입장에서 사실 산후 우울증이라는 걸 충분히 다 이해하지는 못하겠지만 대충 알죠. 여자가 임신을 하면 기복이 심한 거 예, 다 알고 있고요. 예. 제가 좀 부뚝뚝한 편이고 원래 성격이 그런 성격. 네, 원래 성격이 그런 부뚝뚝한 편이고. 원래 성격이라는 건 이 세상에 없어요. 그걸 상대방이 별로 썩 좋아하지 않으면 달라져야죠. 달라야지. 지금 뭐 그럴 말을 할 뭐 사이도 아니고 아니기도 하고. 그러니까 벌써 마음이 떠난 상태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이미 포기한 상태에서. 그럼 버스에서 쓰러졌다면 누구라도 놀라잖아요. 그때는 분명히 제가 일을 하지 말라고 말했거든요. 근데 굳이 자기가 일을 하겠다고 일을 나가서 이렇게 쓰러졌으니까 저도 아이도 걱정되고 산모도 걱정되니까 신경질적으로 반응이 나온 거예요? 반응한 것뿐이고. 그러면 넘어졌을 때 괜찮아? 어디 다친 데는 없어? 그럴 때 한마디만 해주면 되는데 왜 그거는 못 해주셨어요? 그 넘어진 것도 술 먹고 넘어지고 술 먹고 넘어지고 제가 좀 여러 가지가 많이 지금 우리 깊게 파고 있어요 지금. 남편이 아내한테 너무 무관심하게 대해서 술 먹으면 그걸 그렇게 폭언하거나 폭력적으로 된 건지. 아니요. 그럼 술 아내가 때문에. 술을 하도 먹고 주사를 부려서 남편이 대어가지고 멀리 한 건지. 네, 맞아요. 그러면은 지금 이런 마음들이 전부 술 때문에? 네. 그럼 남편분은 아내분이 술을 딱 끊으면 관계나 이런 것들이 다 회복되고 개선이 될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건가요? 네. 그러면 우리가 조금 남편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남편도 아내한테 말 못했지만 상처받은 거 얘기해주면 안 돼요? 왜 돈을 그밖에 못 벌어오냐. 왜 돈을 그밖에 못 벌어오냐. 이런 거나 아니면 뭐 알바 사이트에서 뭐 대리운전 기사 뭐 공고가 나왔는데 이걸 저한테 보여주면서 이거 이렇게 얼마 주는데 그냥 이런 거나 해라. 무시하는 발언을 많이 했구나. 네, 직업적으로도 무시하고 가장으로서도 무시하고. 가장으로서 무시한다면 어떤 거 있을까요? 자기 말을 들어야 하고 자기가 시키는 건 다 해야 되고 뭐 제가 뭐 이렇게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런 취급 받으면서 들었을 때 좀 오해인 것 같아요. 남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말을 한 거에 대해서는 제가 잘못을 하긴 했는데 저는 여태까지 생활비를 받아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는데 카드값이 나오면 저 혼자 먹고 산 게 아니잖아요. 애가 셋이고 근데 왜 카드값이 이거 왜 이렇게 많이 나오냐고 맨날 그렇게 하니까 저는 그게 되게 억울한 거예요. 억울해서 확 나와버린 거예요? 그럼 네가 돈을 이거밖에 못 벌어오니까 그렇지 하면서 다 화가 나서 그렇게 말을 했던 건데 뭐라고 하고 나서 후회했는데 말은 못했어요? 사과는? 사과를 못했어요. 저는 사실 두 분이 문제라고 해서 이게 나왔지만 최소한 어느 정도 아이들이 클 때까지는 아이들이 제일 중요할 때 그렇죠. 아닌가요? 거기서 애들이 다 그냥 보는 거 아니에요? 두 분이 싸우고 욕하고 이 아이들이 이런 걸 좀 영향을 받은 거 같지 않아요? 어때요? 첫째 보면 느껴요. 둘째도 그렇고 특히 안 그랬는데 아빠한테 소리 지르고 아빠 아하. 막 때리고 아이고 그래, 엄마가 그렇게 하는 거를 많이 봐왔기 때문에 봐서. 그게 큰 어떤 죄의식 같은 걸 못 느끼고 되게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모든 거를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두 사람이. 저희 신랑이 둘째를 너무 이뻐해요. 근데 둘째가 저한테 안 오려고 해요. 아빠가 너무 싸고 도니까? 근데 저희 첫째가 저랑 둘이 있을 때 맨날 하는 말이
아빠는 맨날 아린이만 이뻐한다고. 딸만 그렇게 말해요. 아빠가 준이를 안 사랑하는 게 아니라 아린이가 아빠를 좋아해서 그래. 그랬더니 나도 아빠 좋아하는데. 그럼. 서운하겠다. 지금 아내분 말씀하실 때 뭐가 쫙 느껴졌냐면 준이가 나도 아빠 좋아하는데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그 옆에 가로 열고 아내분이 또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아빠 좋아하는데 이 마음이 확 느껴졌어. 우리 아내는 남편이 뭐가 좋아서 결혼까지 그래 그거랑 좀 궁금하다. 급하게 전화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가 있을 때 방송에 낼 수 있을 만한 걸로 많이 다 주고 주고 이제 뭐가 좋아서 좋은데 하나가 딱 얘기해요. 그냥 그때는 엄청 잘했어요 저한테. 아 잘해서 좋았어요? 네. 단지? 자상했어요? 그때는? 저를 막 꼬시려고 막 장난이 아니었어요. 아, 그때는 가끔 얘기해줘요. 아침에 데리러 오고 데려다 주고 막 사귀는 커플링을 사갖고 왔어요. 잠깐만 원래 성격대로 이게 아니잖아. 원래대로 이게 뭐야 이게? 달달한 멘트도 막 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뭐 애칭을 불러달래요. 뭐라고 애칭을 얘기해? 여보라고 부르는데 여보라고 했더니 끔뻑 죽는 거예요. 어떻게? 끔뻑 죽는 거예요. 어떻게? 반응이 어때요? 자, 그 당시 남편이야? 아니 어떻게 하는 거야? 여보 그래? 님 좀! 여보 그래? 님 좀! 끔뻑 죽었네. 진짜 저랬다고요? 저 남편이? 그랬었어요. 그러면 남편은 왜 그렇게 지금 아내를 어떤 매력 때문에 그렇게 노력을 했었어요? 이뻤어요. 이뻤어요. 아니 지금도 이뻐세요. 굉장히 미인이에요. 미인이에요. 충분히 예쁜데. 아 그때는 성격이 정말 좋았어요. 쾌활하고 되게 발랄하고 되게 쿨하고. 너도 그랬대요. 서로. 지금은 뭐라고 불러요? 그냥 평상시에. 전 거의 여보 아니면 준이 아빠. 준이 아빠. 아니 남편은 뭐라고 불러요? 아내를 평상시에는? 뭐야. 아 야. 뭐야.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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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나는... 듣고 싶어요? 맞아 듣고 싶은 호칭. 저는 그냥 여보. 똑같이 여보. 여보. 아내는 호칭 할 수 있으니까 아내부터 호칭 한번 합시다. 먼저 원래 되는 게 누가 아빠 여보 시작. 여보, 자 아니 그러니까 여보 오늘 일하는데 많이 힘들었죠? 뭐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줘 보세요. 아 그거 순서대로 다 있단 말이에요. 아 그래? 아니 내가 지금 여기 대본을 왜 갖고 있겠어? 이게 다 나보라 하라는 순서인데 아까 다, 야 네 거 했잖아요. 야. 아 야동엽, 야동엽, 아 야동엽. 만들어버려 야동엽. 남편이 퇴근하고 들었을 때 아내한테 듣고 싶은 말 있어요? 뭐 고생했다. 고생했다. 퇴근해서 들어오면 남편한테 듣고 싶은 말. 오늘도 고생했어. 고생했어. 이렇게 네. 그냥 이 정도. 서로 요 말부터 한번 교환합시다. 여보 오늘 힘들었지. 여보 고생했어. 자. 고생했어. 근데 지금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별로 중요한 것 같진 않고요. 술을 먹고 말을 좀 함부로 하는 거에 대한 그 상처가 굉장히 크거든요. 술을 끊을 수는 없어요. 아 참 그거 제일 중요한 얘기죠. 맞아요. 그거를 끊으면은 완전히 돌아올 생각이 있으시다는데 결심을 한번 해보죠. 하나 주세요. 아니면 뭐 일주일에 뭐 아니요 안 먹을게요. 안 먹는데 진짜요? 아 미소 봐. 내 안 먹는데 저도 부탁이 있어요. 그럼 좋아요. 해야지. 자, 봐. 부탁. 오늘까지만 먹고. 오늘까지만 먹고 오늘까지만 욕하고 오늘까지만 때리고. 근데 네. 오늘로 하면 내일은 없어. 우리 맞아요. 다이어트 늘 실패하는 게 오늘만 먹고야. 근데 네. 내일도 오늘이야. 더 오늘도 오늘이야. 난 그게 좋아. 고민이다 아니다.
저는 고민이라고 누르지 않겠습니다. 누르지 않고 이 가정의 변화가 오케이. 일어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네. 언니의 마음으로. 저는 두 분 중에 누가 잘못해서 따지기가 그렇죠. 도저히 어렵다는 걸 느꼈어요. 둘 중에 한 분이 이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시도하고 노력했을 때 다른 한쪽이 꼭 그거를 좋게 좀 받아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누르지 않겠습니다. 저도 버튼을 누르지 않겠습니다. 둘 다 고민이기 때문에 저도 누르지 않겠습니다. 둘 다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고민이라고 생각해요. 고민이다. 지금부터 준비 눌러주세요. 저한테 기적이 일어나서 결혼하게 되면 이거 써야지 하고 부부 식계명이라는 거 하나 외우고 있거든요. 하루에 한 번 이상은 꼭 같이 식사를 해라. 나는 두 분이 또 식사예요? 식계명에 식사가 나온다고요? 아, 부부 식계명에 그게 그렇게 가슴을 친다. 네, 제일 중요해요. 여기 경상을 안 하시니까. 예, 근데 두 분은 아셔야 돼요. 한 명은 만드는 라면을 고집하고 한 명은 라면 안는 걸 고집하고 차라리 그냥 빠켓티를 먹어요. 이거 저거 아니냐? 남편분 직접 하세요.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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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을 꼭 안 끊어도 네, 되긴 하는데 그냥 술 먹고 그냥 때리거나 욕하거나 그런 것만 없으면 술은 뭐 먹어도 상관없어. 오, 기분 좋게. 그래. 좋은 인권인데요. 남편. 네. 아내를 사랑해요. 조금만 더 노력하면 그 사랑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남편분이 지금 아내분을 진짜 사랑하세요.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뭐라고? 아내를 사랑해요.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있죠. 예, 그럼요. 지금 몇 번에 나왔을까요? 보여주세요. 남남부부. 자, 대표는 뭐 하나요? 오! 오! 자, 남남부부. 여보! 배우! 아저씨. 어제 안에서 좀 잡았어. 아들을 해병대에 입대시킨 40대 아버지입니다. 근데 문제가 좀 생겼습니다. 아내가 이상해요. 제가 군대 얘기만 하면 집어치우라던 여자가 이젠 길에서 머리를 빡빡 민 남자만 봐도 저 사람 혹시 해병대인가? 어머, 저 남자는 빨간 명찰을 달았네. 해병대 맞네. 하루 종일 그놈의 해병대, 해병대! 여보, 우리 이번에 차 바꾸기로 했잖아. 무난하게 흰색 어때? 아니! 해병대 하면 빨간색이다. 조조석 빨간색으로 써야 돼. 앞으로 집안에 모든 수건도 다 빨간색으로 써. 오, 진짜? 오. 게다가 아내는 매일 틈만 나면 해병대 홈페이지 들어가는데요. 사진이 올라오면 천여 명의 훈련병들 사이에서 아들 얼굴을 찾아달라고 난리예요. 아. 여보, 얘가 딱 우리 아들 같은데. 여기 엉덩이 봐봐, 엉덩이. 자세히 봐봐, 엉덩이가 딱 우리 아들이잖아, 여보. 맞지? 어? 엉덩이를 어떻게 알아? 새벽 1시까지도 계속 닥달을 해야 되니 잠도 제대로 못 잡니다. 저희 아내 좀, 제발 좀 말려주세요. 오늘 아버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와주세요. 아버님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아 오늘 등산 다녀오셨나요? 청주에서 온 박영록입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아들이 입대한 지는 얼마나
드라마를 했습니다. 정확히 언제 입대했어요? 네, 올해 이제 여름에 7월 16일 날. 얼마 안 됐네? 네. 한 달만 됐네? 너무 아이고. 그리울 때 아니에요, 지금. 완전 아들이 그리울 때지. 포항의 해병대 훈련소에 있죠. 야, 지금 훈련병이에요, 그러면? 네, 1236기로 넘어갔습니다. 1236기래요, 해병 여러분. 네, 네. 아들이 입대한 후부터 바로 네. 아내가 달라지신 거예요? 그전에는 이제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전쟁 영화 보러 가면 자고 했는데 전쟁 영화 보면 자고 홈페이지에 해병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해병대를 다 분석하고 있어요. 저희가 이제 정보요원처럼? 네. 우정의 무대를 또 검색을 해봐요. 네? 우정의 무대? 그 옛날! 왜 그걸 보고 웃냐고요. 지금 것도 아니고. 네. 와. 그리고 또 이제 저희는 요새 신문을 신청했어요. 어떤 신문이요? 국방일보를. 와, 국방일보를. 와, 대박. 저도 공부할 때 국방일보를 안 봤어요. 진짜 와, 대박. 국방일보 보는 사람 처음 봤어. 그게 서류로도 배달이 되는 거야. 아, 그게 네. 신청해야 돼. 그거를 신청해야 돼요. 구독을 신청해야지. 아, 그리고 이제 차가 이제 이번에 13년 됐는데 바꿔야 돼요. 네. 오, 오래 타셨네. 근데 와이프가 영업사원으로 얘기하는데 스톱을 시킨 거예요. 왜요? 빨간색 아니면 안 산다. 야. 그 빨간색 지금 바꾸셨어요, 차를? 살려고 하는 거 스톱해가지고 지금 멈췄어요. 아. 같은 부모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입장이 비슷할 것 같은데 이해는 안 가세요? 아들이 그럽냐고요? 당연히 짠하죠. 짠한데 아내가 7주간 교육받는 거를 이제 걱정하니까 매일 물어봐요. 아침에 출근하려면 출근을 해야 되는데 둘 다 맞벌이를 하는데 오늘 뭐 해? 오늘 교육이 뭐야? 이번 주는 뭘 해? 그걸 일일이 어떻게 해? 맨날 얘기해요. 그렇죠. 그걸 제가 노래를 만들었잖아요. 노래를 만들어서 불러주면 자기들이 기억을 할 거 아니에요. 아, 자꾸 물어보시니까. 궁금하다. 궁금하다. 알려주세요. 너무 궁금해요. 아, 어떤 거냐면 내용은 오늘 노래 불러놨네. 작사 명주 아빠가 했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목은 집에 절대 못 간다고 전해라. 멋지다. 네. 일주차 때 가입교에서 널 내보내려 하거든. 머리 민 게 억울해서라도 못 간다고 전해라. 2주차 때 본격적으로 힘이 들어지거든. 시작이 반이라서 못 간다고 전해라. 3주차 때 사격 훈련에 힘이 들어지거든. 돈 주고도 못하는 고생 사서 합니다. 돈 주고도 못하는 고생 사서 합니다. 못 간다고 전해라. 4주차에 화생방에서 숨이 막혀오거든. 지금까지 견디기 억울해서라도 못 간다고 전해라. 5주차에 유격 공수 훈련이 이를 갈게 하거든. 지금까지 한 게 억울해서라도 못 간다고 전해라. 6주차에 산악 행군에 지쳐 쓰러지거든. 빨간 명찰 달아야 해서 못 간다고 전해라. 7주차에 부모님이 수료식에 가거든. 뒤도 돌아보들 말고 얼른 달려오거라. 사랑이 느껴지네. 중간에 약간 고민은 하셨겠어요. 돈 주고도 못하는 데. 좀 줄일까 하다가도 뜻은 전달해야 되니까, 그쵸? 아, 나 아웃사이드인 줄 알았어요. 아니, 이걸 매일 아침 부르시는 거예요? 아, 출근을 하려면 불러야죠. 그럼 이제, 출근하면 이제 9시 반, 10시쯤 되면, 어디 해병대 홈페이지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사진이 떠요. 교육 받는 게. 1000명 되는데, 머리를 다 깎아놔서 누군지도 모르겠는데. 그렇죠. 근데 또 일하고 있을 때, 깨또! 그러면, 깨또! 그걸 할 수 없잖아요. 네. 아니요, 없어요. 여기 아, 없어요. 이건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이건 인정하셨겠네. 와.
뭐 치마도 우리 아들 찾았다. 우리 아들 많이 왔다. 맞아 맞아. 잡는다. 우리 아들. 주원이 문자 하신 게 너무 재밌다. 진짜. 우리 아, 저기 준이 아빠랑 준이 엄마도 나중에 준이 군대 가면서 이렇게 하면서 같이 맞아. 재밌게 문자도 하고 그렇게 지내는 거예요. 자주 하다 보면요. 재밌어져요. 재밌어져요. 아니, 재밌어지는데 뭐하러 나오셨어요? 아, 저만의 고민이 아니고 또 이게 더 큰 문제가 있어요. 뭐예요? 지금 폭염이 한 40도 넘잖아요. 아, 111년 만에 오는 폭염이잖아요. 맞아요. 집에 에어컨을 못 틀게 해요. 왜? 집에 에어컨을 못 틀게 해요. 왜? 네. 우리만 시원할 수 없나? 해병대 갔는데 우리끼리만 시원한 데 있냐. 그래가지고 선풍기만 타이머 딱 맞춰놓고 자요. 아니 이 여름에 그러면은 선풍기 딱 꺼지면 숨이 팍 막혀요. 다시 키려고 그러면 수돗물 담아서 얼렸어요. 페트병, 페트병. 끌어안고 자라고. 그래가지고 그게 수돗물인데 모르고 또 저는 먹어요 또 이제. 녹잖아 그러면 또 목이 마르니까 이거 먹는 건지 알고 그러면 나중에 그걸 왜 먹었냐고 그래요. 그래서 야. 우리 아내분을 딱 소개할 때 저희 아내분의 배경음악을 특별히 좀 준비했습니다. 음악과 함께 어머니 만나보겠습니다. 엄마. 엄마. 뭐 대박이시다 어머니. 누굴 버튼이야 이 노래. 어머니 안녕하세요. 아 어떡해. 이게 엄마 마음이에요. 아니 와 노래만 나왔는데. 아니 근데 저기 아니 근데 저기 준이 엄마는 왜 울어요? 아 준이 엄마. 저도 군대 가는 것도 아니고 왜 그래. 아니 아들이 있잖아요. 엄마의 마음이니까. 엄마니까 아들이지. 다섯 살인데. 음악만 들어도 눈물이 그냥 막 나요. 네. 네. 아니 근데 이제 어머니는 조금 더 심하신 상황인 것 같아요. 정도가. 아니요. 이건 모든 부모들이 다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12월생이라는 나이도 만으로 한 18세인데 다른 동기들에 비하면 좀 어리거든요. 총도 못 쏘고 또 수영도 못 하는데. 또... 아니 가기 전에 총을 안 쏘고 걱정하는 마음은 저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남편분 일하시는데 왜 자꾸 문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찾아보면 희미하게나마 아들 사진이 있을까봐. 있는 게 있거든요. 네. 정말 웃겼던 건 얼차례 받고 있는 뒷모습에 엉덩이 엉덩이고 아들이 뒤태가 확실했나요? 제가 보기엔 확실했습니다. 저는 우리 아들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게 따지는 아들이 벌써 다섯 명이 왔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하나 더 있는데요. 정말 빨간색만 고집하시는 거예요, 요새는? 무사히 수료 잘 하라는 마음에서 그런 거예요. 뭐 빨간색이야 뭐 어떻게 좀 참으시면 될 텐데 그러니까. 다른 건데 에어컨이 제일 문제가 되죠. 이 더운... 더운데 훈련 받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아요. 근데 저희는 집에서 아들 생각하면은 에어컨 팡팡 틀고 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들이 볼 때 어머니 네. 그렇게 부모님이 자기 때문에 에어컨도 못 틀고 고생하신 거 알면 그러니까. 더 아들 가슴에 안 좋지 않을까요? 예. 그래도 아직은 좀 울컥해서 엄마 이게 틀어놓으면 막 죄짓는 느낌이에요? 아니면 뭐 어떤 느낌인데요? 아니 그렇게 아들 생각만 지금 하셔도 그냥 눈물이 계속 나세요? 처음에 어딘지 훈련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입고 왔던 옷을 집으로 보내거든요. 아~ 그때 우리 어머니도 엄청 우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입고 왔던 옷을 그대로 속으로 딱 우니까. 그때 어머니 어떠셨어요? 물론 눈물이 많으셨겠죠. 흘리셨겠죠. 신발하고 옷이 들었는데 옷이 땀에 쪄들어가지고 거기에 소금기가 하얗게 껴가지고. 엄마가 엄마가 아버님은 어떠셨어요? 그 아들 딱 소포 왔을 때. 저는 이제 좀 황당했어요. 왜냐면. 예?
해병대는 이제 1주차 때 그냥 보낼 수도 있으니까 군복을 안 입히고 그대로 훈련을 해요. 입고 온 대로. 제 걸 또 싣고 갔어요. 좋은 거 날아가지고. 좋은 거 날아가지고. 좋은 거 날아가지고. 그리고 제가. 아, 재밌네, 아버지 말대로. 신발이 왔는데 딱 보니까 내 걸 신고 가지고 내가 짠하냐고요, 이게. 그래서 이제 빨아가지고 테레비 옆에 딱 놔뒀어요. 아, 신주단지 보셨어, 이렇게? 네. 그러고 이제 맨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나 운동할 때 좀 신게 달라 그래도 절대 안 돼요. 본인 건데. 절대 안 돼. 아이 그렇군. 남편 운동한데 그걸 그렇게. 그래도 아들이 신고 갔던 건데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잘 모셔놓고 싶었어요. 제가 신었을 때 의미가 없고 이제 아들. 아 근데 지금 옆에 우리 따님 같은데 한번 인사 나눠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지금 몇 학년이에요? 중학교 3학년이요. 중학교 3학년. 약간 엄마가 너무 오빠한테 저런 모습 보면은 한편으로 약간 서운하지 않아요? 맨날 해병대 관련해서 얘기만 하고 막 뭐 머리 깎은 엄청 애기한테도 막 쟤도 해병대인가? 막 이러고. 해병대인가? 막 초등학생, 막 유치원생 이런 어린애들한 막 남자애도 보면 막 아 쟤네도 이제 군대 가야겠구나 하면서 맨날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죠. 근데 오빠 걱정은 안 돼요 동생은? 근데 저는 딱히 오빠랑 안 친했어요. 그러면 집에서 에어컨 이것 때문에 좀 고민이에요? 네. 그래서 엄마한테 틀자 했는데 막 오빠가 더 덥다고. 아니 오빠가 더 덥다고 제가 안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 엄마한테 서운한 거 있으면 얘기해봐요. 아니 하려고 했는데 막 하려고 했는데 왜? 아니 갑자기 또 눈물을 흘려. 그 세상에 제일 나쁜 게 편애하는 거라니까. 아, 엄마한테 서운한 게 있었던 모양이네. 서운함 있지. 어때? 서운한 거 얘기해봐. 많이 더워? 아, 어떡해. 너무 덥대. 정말 덥대요. 엄마랑 서운하면 눈물이. 에어컨 안 트는 거 서운했고 또. 밥 먹다가 막 오빠가 밥 잘 먹고 있을까 봐. 언니 딸이 이렇게 서운해하는 거 알고 계셨어요? 알고는 있는데 그래도 오빠 생각하면은 딸은 조금 참아줄 거라고 생각은 했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남편대로 자기 딴 일 하느냐고 집에 와서 신경도 안 쓰고 하니까 저만 조금 외로운 거죠. 에? 남편은 어떤 일을 또 하세요? 그 기본 일 말고 다른 거 뭐 어떤 다른 일이 뭐예요? 테니스에 빠져서 미쳤거든요. 등산이 아니었구나. 등산이 아니었네. 테니스였네. 출근하면 테니스 치고 점심 때도 학교에서 이래 테니스 치다 보면은 점심을 도시락을 싸가서 점심 먹고 저녁 때 6시 퇴근하고 밥을 안 먹고 저녁 때 또 치죠. 그러면은 거기서 한 10시까지 친다래봐요. 그러면 집에 오면은 씻고 뭐 하고 11시거든요. 밥 달라고 하는데 힘들죠. 주말에는요? 클럽 가서 테니스 치고 하면은 또 밤나절이 지나거든요. 1시 돼서 들어와요. 그러면 집에 와서 밥 먹고 또 테니스 경기를 시청하거든요. 그 보면서 잠을 자요. 또 그래서 몰래 이제 TV를 끌려고 하면은 나 안 잔다 빨리 틀어라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나 안 잔다. 그래서 짜증을 내요. 많이 외롭죠. 아이고. 엄마가 그렇게 외로움을 느낄 때 우리 중3 아빠 테니스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서운한 거 있으면 얘기해봐. 맨날 막 깨 들어오고 막 주말에도 같이 좀 집에도 있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집에서 아빠가 뭐 해줬으면 좋겠어? 그냥 있었으면 좋겠어. 그냥 아빠라는 존재가 집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딸 고민은 제가 이제 그때 제가 늦게 오면 그 용돈으로 해결해요. 잘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따님은 엄마가 더 고민이에요? 집에 테니스 치러 맨날 나가면 아빠가 더 고민이에요? 저는 아빠가 더. 아, 진짜? 아니, 저, 아내분은 사실. 그래, 지금.
아니 저 아내분은 사실 아내분들 고민이세요? 남편분 때문에? 네, 고민이에요. 아니었어. 자리를 바꾼다. 쉬기 전에는 6시 퇴근하면 집에 와서 가족과 함께 시간도 잘 보내고 주말에는 같이 영화도 한 편씩 보고 아우, 좋네요. 그랬는데 지금은 거의 그런 거를 많이 안 해주니까. 생일 그래서 이렇게 보내시나 보다 카톡을 사진이나 이런 거를 집에서 못 만나니까 자꾸 보내시나 보다. 그러니까 그럼 그 시간에 이제 해병대 검색하시고 뭐 이렇게 하는 거 같아요. 그런 거죠. 저도 이제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고 작년 3월에 테니스를 처음 배우게 됐는데요. 한 달 반 되었나 그러고 전국에 있는 이제 국공립대학교 교직원 테니스 대회가 있어요. 근데 상대는 선수 출신인 거예요, 여자분들인데. 그냥 6대0으로 졌어요. 근데 남자분들한테 졌으면은 그나마 들어오고 나는데 여자분들한테 지는데 얼마나 창피한지 안 되겠다 한번 해보자 이겨보자 그래갖고 레슨을 받으면서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그 뒤부터 밥태가 됐구나. 밥 먹고 테니스고 밥 먹고 테니스고. 그러니까 얼마나 그렇게 해서 계속 테니스를 치실 거예요 그럼? 목표가 앞으로 한 3년 더. 왜? 3년 더. 왜 3년이야? 왜 3년이죠? 테니스가 이제 다른 운동에 비해서 금방 안 늘어요. 네, 아버님은 좀 좋아하시니까 그거 빠져있지만 지금 가장 엄마가 가장 필요할 건 남편이고 또 우리 중3 딸도 아빠가 그냥 아무것도 안 해줘도 집에만 있었으면 좋겠대요. 그렇지만 이제 목표가 있으니까 내년엔 꼭 여자분들 이기려는 근데, 목표가 안 그러셔도 되고 여자분들만 이기면 그냥 끝이야 이제 안 치는 거예요? 매년 4월에 이렇게 시합이 있는데 네. 그때까지만 어떻게라도 8개월이니까 금방이에요. 그때까지는 그러면 참아 그렇죠. 이제 그때도 정상으로 돌아와야죠. 이제. 우리 딸은 어때요? 우리 중3 딸은 8개월 기다려줄 수 있어요? 아빠가 8개월만 기다려달라는데. 말이 8개월이지 또 8개월 되면 이번엔 다른 큰 대회에 나가보겠다 막 이러면서. 혹시 좋아하는 연예인 있어요? 저 아스트로 좋아요. 아스트로. 차은우 거기? 네. 그렇구나. 이제 어머니가 남편분이 조금 테니스 시간을 줄이시고 그러면 좀 에어컨도 좀 키시고 가족들과 시간도 좀 보내시고 남편이랑도 뭐, 그죠? 그렇게 네. 좀 하실 수 있겠죠? 좀 시간을 줄여주시면? 예, 그렇게 해줄 수 있어요. 예, 그렇게 해줄 수 있어요. 좋아요. 예. 그러면 아버지한테 달려 있는 거네요. 자,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결심. 그러면 아버지한테 달려 있는 거네요. 자,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결심. 아버지 걔는 잘못 나왔다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 예. 표정이 안 좋네. 사랑하는 아내에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일주일에 네 번만 해서라도 시합 도전해서 자제하겠습니다. 일주일에 네 번? 네. 몸 생각해서 일주일에 한 세 번 정도만 쳤으면 좋겠고 또 주말에는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어요. 좋아요. 고민부터 한번 들어볼 게스트부터. 고민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저도 고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충분히 이렇게 얘기로 통해서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도 깔끔하게 고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 역시 고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고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내분이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아버지 입장에서 아내분 때문에 고민이라고 생각하시면 고민의 버튼을 눌러주세요. 혹시 예. 저 해병대에서 이 방송을 볼 수도 있거든요, 아들이? 오, 맞아. 아들한테 한 마디. 보고 싶은 아들아. 노래하지 마. 노래하지 마요. 노래하지 마요. 진짜. 알았어요, 알았어요. 보고 있을 거예요. 보고 싶은 아들아, 잘 지내고 있겠지? 항상 내 몸 다치지 않게 열심히 잘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1236기 아들들 모두들 힘내세요. 화이팅! 오빠한테, 오빠한테 한마디 할까요? 준혁 오빠 왜 울어요? 진짜, 차은우 오빠한테. 열심히 잘 하고 와. 누구한테 한 거야? 차은 오빠한테 한 거야? 니네 오빠. 니네 친오빠한테 한 거야? 친오빠. 차은 오빠도 진짜 볼 수 있으니까. 그래, 그래. 여기. 그래. 여기. 여기요? 여기 아니 여기. 여기요? 여기 아니 여기. 갑자기 눈이 깜짝 놀랐어.
태연 오빠. 아 진짜 오빠. 아 진짜 오빠. 아 진짜 오빠. 오빠 진짜 사랑해요. 오빠 진짜 사랑해요. 오빠 한 번만 뒤에 기회 줄게. 니네 친오빠한테 군대 간 오빠한테 한마디 잘하고 와. 사랑해 저는. 보여주세요. 대표자리! 어? 그렇게 많이 문제를 100명 안 넘어올 건데 47? 37! 네, 37표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주는 남남부가 우승을 차지합니다. 축하드리고 질문에는 고민 없는 상금을 드릴게요. 축하합니다. 건강한 대한민국 고민 없는 그날까지. 안녕하세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